근데 이 아이가 이건 본본 아니 본본 아니고 이게 94년도 작품인데요. 네, 중학교 2학년 수업에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한 아이가 정말 걔는 무기력의 대명사. 지금도 기억에 나요. 딴 짓도 안 해요. 40분을 누구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볼펜도 안 들고. 그 허공에 비 있는 동자.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있을 수가 있을까? 겁나잖아요. 시비 걸려도 겁나. 그냥 하는 수 없이 이제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죠. 담임선생님, 얘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 1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쿨하게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해. 아, 그랬구나. 근데 우연히 그 아이 연습장 펼쳐진 걸 제가 본 거예요. 만화가 기가 막혀. 그래서 너 만화 좀 그려줄래?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15개 그려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파이트로 중간에 지우고 밑줄 치고 그냥 나눠줘 봤지? 세상에. 아니 중학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어. 이거 풀으려고. 전 너무 놀랐어요. 저 수업 준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인데 뭐 플래시카드라는 게 있어요. 카드에다 단어 엘리펀트 마분지 다 오려가지고 몇백 장 오려서 다 그때 이름이 엘리펀트 어쩌고 그 지도 안에는 교사님 읽는다 애는 따라 읽는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나만 혼자 읽고 있어.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하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그냥 앞으로 단어 빽빽이 깜지 않는다. 대신 그려라. 그려가지고 뭐 이런 그림이야. 호주. 호주 오페라하우스. 이 그림이에요. 사진 아니고. 어, 이제 놀라시네. 그리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영어 숙제냐? 어, 근데 아이 선생님들 여기 영어 단어 숨어 있잖아요. 힌트 철 평생 유일한 숙제. 여기 뭐가 숨어있니? 여기 E부터 X. Extinction. Extinction 해가지고. 멸종이잖아요. 공룡 단어의 핵심. 이게 물론 그때 5점짜리 수행이었는데 애들이 놀라 잡아줘. 미쳤다. 걔네들 싫어하냐? 이러더라고. 이걸 보고서 싫어. 아. 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리면서 학습하는 애들이 있구나. 요즘 시대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어나라 외지 말고 태어나라고 했고 그 덕분에 우리 수원대 미대 수원대 미대에 청소를 제가 무슨 과라 그랬어요? 영어 과라 그랬잖아. 근데 미대 간 녀석이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 왜? 제가 이 아이를 엄청 칭찬해줬고 내가 처음에는 뭐 그저 그런 숙제, 뭐 그림판 뭐 이러더니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수행 프로젝트 수행을 해서 강원의 주제가 남자도 이제 가사 노동하자. 그 육아 애들의 개념을 교과서에 없는 그림을 내가 창작한 거야. 근데 얼굴 표정만 얼굴 표정 어떤가요? 얼굴 표정 어때요? 얼굴 표정.
그때 해서 됐는지. 그런 건 내가 로 수행평가.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애들이 열린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무기력,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서 애들 어느 수준 되면 몰라서 그냥 뭔가 할 수 있어. 대신에 그런 애들이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게. 네가 좀 뭐 삼각뿔, 뭐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를 그걸 멋지게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네, 그러면 이것이 저절로 우울감 낮은 애들이 제가 그 아이가 그 과제를 한 이후로 곧 중3 단어까지 전부 다 그려줬어요. 척척이야 척척. 아, 우리 제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고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과감하게 이제 떨쳐 일어나자. 무기력한 아이는 있다 없다. 무기력한 아이는 없습니다. 제 수업이 무기력했던 거. 맨날 귀에다 대고 뭐 했냐 했냐 이래.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애들은 시각이 열렸고 낮으시는 분들은 뭐가 열렸을까요? 걔네들은 몸이 열린 거예요. 걔네들은 노래로 노래 과학이나 수학도 노래 노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막 설명하지 마시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노래로 만들어 녹아봐. 그래서 시초 안경 빌려주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보강 일주일 했어요. 스님하고 풍성중학교에서 일주일 코로나 영어선생님이 걸려가지고 가서 일주일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갔는지 몰라. 그때 체했어. 긴장을 풀고 살자마 갑자기 일주일 동안 긴장. 근데 풍성중학교 애들이 뭐에 갔냐. 저 안경에 갔어. 가르쳐주고 노래 불러라 할때 저항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풍성중 애들이 좀 차분한 애들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제 영어 시간에만 또 눈 뜨고 있어요 했던 그 애들 기말고사 끝나고 내가 제가 2018년 마지막 해에 가르치던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 저 영어 점수 엄청 올랐다요. 얼마 올랐나? 28점이요? 답안에서 28점 맞기도 힘들어요. 28점이 올라가는 고사하고 그 뭐 이상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그 선생님 그 네이스의 성적 비교라는 탭을 아시나요? 근데 이용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용한 거 보셨어요? 전에 담임할 때 그 아이들 그동안 성적들 어떻게 변화되는 변화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특별히 이용하진 않고요. 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오늘 탭을 댄 선생님들 오늘 지금 끝나고 퇴근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적 비교 탭에 플러스 1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플러스 1. 그러면 지난번 지필 평가보다 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반대로 쫙 나와요. 그거 엄청 소중한 거죠. 1점이라도 오르는 애들. 저는 그렇게 해서 성적 상상 상을 줬어요. 제 이름으로 상장 양식 있잖아요. 거기다 영어 교사 송영호의 인 직인까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직인은 없고 그냥 빨간색 프린트로 한글 편하게 영어 교사 송영호의 인 아홉 글자면 됐잖아요. 검색했더니 제가 하반에 18명을 가르쳐 근데 17명이 성적이 올랐어요. 18중에 17명 하반 애들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뜻이지. 얘네들이 뭐 때문에? 스타일. 송 선생님 수업 대스타일이다. 얘네들이 열광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다 가능성인데 여자애들은 그냥 센 걸로 가. 그건 뭐 때문에? 무엇이 회복했다? 자존감이 생긴다. 그건 뭐 때? 페이스북 나가면 어때? 이런 거. 어? 네. 바로 스타일. 그래서 지금 제가 스타일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청각은 우리 교사들이 가장 잘하는 청각이에요. 두 번째, 스크래치 페이퍼, 뭐, 촉각,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시각, 또 온몸으로 하는 신체, 네 가지 스타일. 그래서 이게 선생님 스타일에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쉽게, 좀 노선비를 좀 높이자. 노력을 조금 하고 성취를 많이 하시려면 18명 중에 17, 한 학년 전체에서 17명 하반 애들만 성적이 올랐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